이 시간에는 여러분, 치매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학계에서는 도대체 치매가 왜 생기느냐 하는 그 원인을 확실히 얘기를 지금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유전자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매거든요. 치매는 1번 염색체, 그렇죠? 1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다.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뭐의 변질입니까? 뭐의 문제예요? 생체 전자파의 문제예요.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가 되면 유전자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알파파가 잘 유지되면 유전자의 변질이 회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기의 문제, 진선미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 영적인 잘못된 그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진선미와 반대쪽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근데 의학계에서는 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 왜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병이 생겼냐를 여기서 뉴 스타트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배웠을 때도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의 유전자가 나를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드셨을 때는 그 T세포의 유전자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나를 보호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던 T세포가 그 프로그램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T세포로 변질된 거다. 자, 여러분, 안젤라 얘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안젤라는 왜 걸렸다고? 나는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린 아주 나쁜 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 안 놔두고 벌줄 것이다. 나는 벌 받아야 싸. 이제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러면, 또는 뭐예요? 자기를 혹사하는 부정적인 생각. 죽고 싶다. 맨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나를 온종일 지배를 할 때, T세포들은 그렇게 마음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아니면 또 뭐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나 자신을 혹사시키면, T세포 쪽에는 어떤 신호가 가요? 아, 이 사람은 죽으려고 한다. 왜? 자기를 혹사시키고 과로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알츠하이머 병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생기겠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야 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상.
그렇죠. 만사 귀찮다. 아이고, 막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기억을 하는 뇌세포들이 죽어. 과연 그럴까? 우리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과연 그러하다라는 그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이 의학, 전문 의학 잡지가 아닌 타임지에는 대해서 특별된 그런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인데 이것이 우리 의학계 안에서는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어요. 타임 잡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타임 잡지라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도 타임 잡지에서 어떻게 그냥 대대적으로 전 세계 보도했지만 의학 세계 안에서는 별로 그게 반가운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타임지는 대서 특필했지만은 대개 사람들이 아직도 잘 뭐예요?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연구 결과도 타임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그런 부류에 속해요. 자, 어떤 타임지에 나타난 연구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 이 타임지의 이제 특집 기사예요. 이 스노든 박사라는 분이 뇌를 연구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냐면 수녀님들입니다. 그래서 타임 잡지에서는 이 연구를 The Nun Study 이렇게 불렀어요. 수녀 연구.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수녀님들은 하루 생활이 어떻게 해요? 아마 제일 단순하죠. 그렇죠. 제일 단순하죠.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는 복잡합니다. 그렇죠. 예. 꼴통 남편도 있고, 또, 예, 못된 시어머니도 있고, 예, 돈 달라는 시동생도 있고, 뭐,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라지. 자식들이 속색이죠. 이런 너무 복잡해, 이 세상 여성들은. 그러니까 너무 산다는 것이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릴까라는 그 연구 대상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만 대상으로 딱 하니까 간단해지는 거죠. 첫째, 꼴통 남편도 없다. 시어머니도 없다. 시동생도 없다. 시누이도 없다. 올케도 없다. 이렇게 돼서 아주 생활이 단순화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이 치매 발생의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보니까 이런 수녀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수녀님들은 60대에 벌써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수녀님들도 꽤 있고 또 보면 지금 이 수녀님들은 다 70대, 80대예요.
이분들은 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아직도 기억력이 어떻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기 때문에 치매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이 때문에 치매가 온다면 이런 수녀님들이 없어야지, 그렇죠? 이런 수녀님들은 보통 연배 수녀님보다 더 기억력이 더 생생해. 그래서 60대부터도 치매가 오는 걸 볼 수 있고 70대, 80대에도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다면 이게 나이가 아닌, 물론 나이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아닌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스노든 박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참 좋은 착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녀원에, 이제 이 수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녀들이 살고 있는 그 외부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수녀들과 남쪽에 더운 지방에 사는 수녀들 사이에 치매 발생률의 차이가 있을까?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무슨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에 있는 수녀들과 아주 습도가 높은 그런 지방에 살고 있는 수녀들하고 비교해봐도 그것도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알래스카 같은데 밤이 길고 어떤 때는 낮이 너무 길고 그런 곳에 사는 수녀님들과 그냥 정상적인 이런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를 아무리 갖다가 통계를 내봐도 치매 발생률에 어떤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내면의 문제일 것 같다. 내면의 문제, 여러분. 여러분. 참 이 내면의 문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외부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유전자는 받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는 본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그 모습이나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게 다 유전자가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면 집돼지를 산으로 딱 보내요. 보내놓고 관찰을 하면 그 돼지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개월 후에 난 새끼 는 조금 산돼지처럼 변했고, 그 돼지들이 또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래가지고 약 9개월 내지 1년 2개월 만에 완전 산돼지로 돌아간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도로 어떻게,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이라는, 그러니까 참 이 서울이라는 환경이 유전자에는 참 좋지 않은 외부적 환경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런 숲이 이렇게 어디를 봐도 숲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이런 외부적인 이런 환경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벌써 유전자가 정상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끼리에 사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아요. 네? 놀랍죠? 그렇죠? 그 왜 사가 없냐? 그러니까 바로 이 상아를 형성시키는 물질, 상아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 유전자가 상아를 만든 유전자가 정상이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상아를 못 만든다 이 말이야. 뭐 때문에? 이게 밀렵 때문에 코끼리들 자꾸 총 맞아서 죽어. 총소리가 빵 났어. 그런데 코끼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보니까 그 상아가 제일 긴 수컷 코끼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코끼리가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고 뭐가 잘려서 없어져? 네, 상아가 잘려나갔어. 그것이 자꾸 반복하니까 코끼리들이 눈치를 챈 거야. 하하. 상아 때문에 우리는 죽는구나. 왜 상아를 잘라갔습니까? 그래서 그 코끼리들이 살고 있는 외부적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내면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 어떻게 변해? 아, 특히 엄마 코끼리들 생각에 무슨 생각? 우리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안 죽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코끼리들은 상아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그러한 상아가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무엇을 한 거요? 선택. 그래서 그 선택을 따라서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자꾸 꺼져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아가. 자,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꼭 같은 외부적 환경에 살지만은 뭐가 달라졌어요? 내면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내면의 환경이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큰 좋은 영향을 여러분의 유전자가 받기 시작한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 중에 혹시 못된 년이 있을지라도 못된 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은 여러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그 사람의 유전자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존재하긴 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끔씩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내뱉었고 그래도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여러분의 유전자의 치유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항상 의식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고주파 치료가 열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파예요? 사랑파야. 그리고 그 사랑파는 생명파야. 여러분 고주파는 적외선이라는 열파지만 물리적 에너지 파지만 사랑파 생명파는 여러분 영적 에너지의 파동이야. 얼마나 훨씬 더 우수한,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믿느냐.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때 고생한 거는 우리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지. 왜 너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네. 얘는 조금 뭐라 그랬어? 그래도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같은 집에서 같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정반대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그게 성령과 악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얘는 악령이, 엄마가 아팠을 때, 한참 고생들을 하고 있을 때, 악령은 얘 생각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줬겠죠? 그렇죠? 너희 엄마, 너희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도록 악령이 속삭여도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라는 사랑하는 쪽을 선택했대. 얘는 악령이 뭐예요? 너희 엄마, 너희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사랑 별로 안 하는 것 같네? 그쪽을, 악령 쪽을 선택하는 것.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는지. 그거는 우리 자신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슨 쪽으로 선택해야 돼? 예, 긍정적인 쪽으로. 예. 악령은 항상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 그거를 쳐내야 돼. 막아야 돼. 막고 안 막히면 뭐예요? 뭐라도 불러야 돼? 노래라도 불러야 돼. 예. 운. 하고 웃기라도 해야 돼. 예, 왜 악령 너 목소리 듣기 싫어? 이런 행동의 선택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스노든 박사 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분이 아하. 외부적 환경, 먹는 음식도 뭐 별로 차이가 없고, 기후도 차이가 없고, 외부적 환경으로는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면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치매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좀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일기장. 그 수녀님들은 아마 일기를 다 쓰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녀원에게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이 치매 원인이 밝혀지면 정말 그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공헌을 한 거예요. 이렇게 타임지까지도 이제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의사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타임 잡지에서는 이렇게 대서 특필을 했는데. 그러니까 타임지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야. 이래서 이 기사를 선택했지만, 우리 의사들 간에는 별로 이거 쳐주질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의사로서 이렇게 봐서, 야, 이 사람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일기장을 쭉 다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일찌감치 젊을 때부터 치매가 오기 시작하는 수녀님들의 과거 일기장을 이렇게 보면 주로 안 썼어요, 일기를. 네. 일기장이 텅텅 비어있어. 비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날 하루하루 수녀로서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가 별로 일기를 쓸 만큼 그렇게 의미가 그런 뜻이 없었다.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지나간 거였어.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한 몇 자씩 이제 일기를 썼는데 그걸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아, 내가 수녀가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수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겨운 삶을 살아야 되냐. 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옷 벗고 나갈까? 나가봐도 이제는 갈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녀원이, 그런 수녀님들에게는 수녀원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이가 많이 들어도 치매기가 전혀 없는 이런 분들의 일기장을 보면 일기를 많이 썼어. 그런데 그 일기 쓴 거를 읽어보면 정말 오늘도 보람이 있었고, 그렇죠? 어제도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병원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환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됐는데, 아, 그분을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고마워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해줬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받아들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환자를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는, 그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하루, 정말 보람 있는 하루, 의미 있는 하루, 봉사를 한 보람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끼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분들이, 일기를 많이 쓴 분들이 이렇게 생생한 거야. 자, 여러분. 하루하루가 수녀 생활로서, 병원이나 어디에 봉사하러 나가는 것도 지겹고, 아무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녀원에 있자니, 그것도 지겹고,
이렇게 감옥이 되어버린 수녀님들은 결국 가끔 가다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일기. 아, 아무것도 귀찮다. 그렇죠?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뇌세포는 뭐 하려고 있는데? 생각하려고 있는데. 근데 내 자신의 뜻이 생각하기 싫다.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뇌세포들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 없어. 그러면 할 일 없는 뇌세포들은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침에도 유전자가 변질된 병이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자꾸 뇌세포를 빨리, 뇌세포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은 치매 연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 안에 어떤 화학적 변질이 오는가, 그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 변질이 시작되는 그 정신적, 영적 원인이 뭔가는 대답을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 수녀 연구란 이 스노든 박사가 밝혀낸 거예요.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죠. 절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 맛있는 삼겹살도 못 먹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건강식을 하고 있더라도 꺼져요. 왜? 재수 더럽게 없고 팔자도 사납다, 뭐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이 알파파가 생겨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얼거려야 돼요. 흥얼거려. 네. 우리 저기 김영신 우리 화백님은 그림 잘 그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 혹시 야, 이 그림은 정말 감동적이다. 저 돌에 그린 그림들을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뉴스타트는 무엇으로 낳는다? 감동으로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그래서 그 김영진 씨는요 맨날 흥얼거리고 된 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데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완전 음치거든요. 근데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끈질기게 노래를 부른다. 아, 그건 뉴스타트적이야. 아시겠어요? 뉴스타트적이. 그래서 그래서 참 저는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는데, 이 불행하게도.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때, 잠깐만요. 이 논문을 발표할 때 너무 어려운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없도록 글을 써가지고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논문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일기장, 치매 안 걸리신 수녀님들은 이렇게 일기를 아주 잘 써놨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Low idea density. 아, 이런 말을 좀, 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low는 뭐예요? low. 낮은 이 말입니다. idea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density는 밀도입니다. 생각의 밀도가 낮다. 생각의 밀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ow idea density, 그리고 뭐예요? low idea density, 생각의 밀도가 낮은 사람은 high risk, 치매 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high idea density, 인사 소년님들은 low risk, 치매 걸릴 확률이 위험이 낮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다 쉽게 얘기했죠. 일기장이 빡빡하면 빡빡하면 치매 걸리지 않고, 일기장이 뭐요? 아무 생각이 없이 텅 비어 있으면, 생각이 텅 멍청하게 텅 비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끈덕지게 이거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그 들으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배우는 게 더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야,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이제 계속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박사님이 이런 말씀도 했던가?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깡그리 잊어버린 것. 또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깜빡하면서 서울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가. 아시겠죠?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거를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여 했더라면 굉장한 힘을, 영적 힘을 받았을 수 있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놓친 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들으셨다고 해서 100% 다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틀림없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시면, 이거를 내가 못 들었구나. 그러면서 이 감동이 다시 밀려와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더 힘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그런 강의를 계속 안 들으시면 이 자꾸 악령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이 배우신 것도 자꾸 뭐예요? 방해를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그런 거, 이건 안 잊어버려야지 하고 노트를 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진실로부터, 진리로부터 힘을 받는,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를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은 거저 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나 당뇨나 무슨 자가면역병이나 이런 것도 다 낫는 것은 물론 그 외에 여러분이 받는 그 benefit, 그 유익이란 것은 굉장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저 신미정 씨처럼 더 이뻐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뻐지고, 저는 오늘 탁 나와서 춤추는데 제가
감동 먹었어. 역시. 처음에 제가 이 상담 때 만난 바로는 맨날 눈물이나 짜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데 그 후로부터 얼굴에 이제 미소가 띄기 시작하고 예 이제 웃음이 나오고 예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더 이뻐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일에도 이뻐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비정 씨는 요즘도 계속 최근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한번 들은 거 다시 듣기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와서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앞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면 그 아는 것이 힘이 돼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